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어쩌하는 오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여름에 있으면 좋을 기본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기본템을 몇 년 해오다 보니까 굳이 또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중복템들,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데 또 굳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진짜 있으면 좋을 2023 새로운 버전으로 아우터, 상의, 하의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2023 여름편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오늘은 아우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일단 우리가 여름이더라도 긴팔 자켓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출근 또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꼭 생긴단 말이죠. 그럴 때 우리가 좀 추레하게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반팔티 하나 입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포멀한 자켓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계셔야 되는데, 그런 용도로 이 텐만스 노카라 자켓이 아주 제격이더라고요. 이 자켓은 폴리로 만들어졌고요. 대신 시원한 살짝 가슬가슬한 촉감의 아우터라서 여름은 물론이고 봄, 여름,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. 독특하고 고급진 느낌의 버튼들이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노카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여름에 입었을 때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 제품의 매력을 느껴봅니다. 여름에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힐 때, 좀 차려입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생길 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 자켓 하나 그냥 툭 걸쳐주면은 출근룩 가능, 하객룩 가능 등등 그런 조금 어렵고 약간 갖춰입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까지도 충분히 고급지게 활용이 되는 그런 자켓이기 때문에 조금 더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템으로 이 제품 하나 갖고 있을 법도 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제품 기본템으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 광고 불발템입니다. 광고가 들어왔던 제품인데 불발됐어요. 그래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브랜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. 이 자켓이 좀 괜찮아는 보이는데 실제로 어떨지.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구매를 해봤고 너무 괜찮더라고. 이게 6만원 치고도 이런 가성비가 나온다니 싶어서 냉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우선 이 제품 노르망디 린넨 100% 제품입니다. 적당히 얇으면서도 힘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딴티가 난다거나 너무 흐물거리지 않아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도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, 그런데도 가격은 6만원밖에 하지 않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. 이게 크롭 버전이 있고 롱 버전이 있어요. 저는 크롭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. 핏은 대략 이렇습니다. 말이 크롭이지 적당히 골반 라인 직전까지 내려오는 세미 크롭 정도의 기장감이고요. 키 작은 분들은 세미 크롭으로, 키 큰 분들은 크롭 기장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어깨 패드가 약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게 또 부담스럽진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떼서 입을 수도 있어요. 깔끔한 3버튼이지만 너무 정장스럽지는 않은, 캐주얼하게도 매치할 수 있는 아주 휘뚜루마뚜루한 자켓이 될 것 같아요. 린넨은 거의 원단에서 한 95% 정도가 결정이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수입 린넨을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막 흔치가 않습니다. 저는 가성비 좋은 린넨 자켓으로는 현재까지는 이 제품이 일단 원탑으로 보여지고요. 컬러도 네이비, 카키 등등 되게 다양해요. 브라운도 있고 막 그래서 선택의 폭이 되게 넓고, 그리고 또 롱 버전은 컬러 베리에이션이 좀 더 다릅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별로, 사이즈별로, 그리고 기장별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즐기시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지금 롱 버전을 하나 더 사볼까 싶기도 한, 하나 더 사도 가격대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에트몽의 가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도 되게 꾸준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, 그리고 가디건이 사실상 여름 아우터 중에서는 제일 만만해요.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가방 안에 쑥 쑤셔넣기도 좋고요. 우선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 94%, 린넨 6%가 블렌딩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서로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재질이라 보시면 되고요. 특이하게 이 제품은 사선 스트랩이 포인트예요. 안쪽 버튼을 잠가주면 이렇게 사선으로 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좀 더 힙한 느낌,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뒤쪽이 몸에 붙지 않고 툭 떨어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, 그리고 이름에 들어간 볼레로의 느낌도 살짝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디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유니크하게 즐기기가 좋은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가벼운 슬리브리스 제품이랑 매치를 해도 너무 귀엽고요. 그리고 안에 살짝 비치게 반팔 제품을 귀엽게 매치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. 슬랙스든 청바지든 어디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이 제품 제한 없이, 코디 제한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활용을 해도 너무 예쁘고요. 가디건은 제가 뭐 이번 여름에는 다른 거를 딱히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이 제품 되게 되게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제품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. 기본템으로. 그리고 다음은 요 바람막이,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일론 재질의 후드와 카라 블루종입니다.
사실 우리가 여름이어도 좀 긴팔 아우터, 긴팔템들이 필요합니다. 살 타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마도 있기 때문에 비 올 때 또 관리도 하기가 쉬운 그런 아우터들을 우리가 필요해요. 그래서 가성비로 찾고 찾다가 탑10에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 발견해가지고 또 냉큼 들고 왔습니다. 일단 요 카라 블루종 요 제품은 나일론 100%예요.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지퍼, 카라 스타일이고요. 탈이 비칠 만큼 얇은 소재여서 우리의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카라가 달린 스타일이라서 너무 운동운동하지 않고 캐주얼한 룩에도 부담 없이 매치할 수 있고요. 이 정도 스타일이면 캠퍼스룩, 출근룩, 데일리룩까지도 완전 가능한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제품 29,900원으로 3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. 요즘 워낙 다들 비싸져가지고 3만원대 사실 요 정도 퀄리티 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요 제품 가성비로는 진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제품 화이트 컬러의 후드가 달린 요런 버전으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와봤어요.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이직한 아이템이죠. 요 제품은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. 49,900원. 그래도 가격이 괜찮죠. 요 제품은 또 폴리 100%입니다. 그래서 얇고 후드루들하게 장마철 또는 물놀이, 데일리룩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아우터예요. 저는 일부러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 이 제품을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는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진짜 캐주얼하게 우리가 막 입고 다니기 좋은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거든요. 막 입기 좋은,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들로 초이스를 하셔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잘 입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오다노 린넨 셔츠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요즘 지오다노 폼이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제가 꾸준히 한번 들어가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오다노는 원래 폼이 좋았어요. 그냥 약간 주춤했던 것 뿐이지 다른 브랜드도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보니까 셔츠 색깔도 장난이 아닙니다. 린넨 100%가 들어간 셔츠고요. 입자마자 촉감이 약간 차갑게 느껴질 만큼 딱 좋은 두께감에 딱 좋은 찰랑거림이에요. 이 제품은 아무래도 뭐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국산 린넨을 쓴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린넨 질감을 좀 잘 표현해냈다는 거. 그리고 가성비 퀄리티도 괜찮습니다. 사실 린넨들이 되게 비싼 걸 생각하면 이 제품 그렇게 막 크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. 그리고 S로 샀는데 어깨선도 그렇고 허리선도 그렇고 딱 그냥 기본 셔츠예요. 푹 걸쳐 입기에도 좋고 셔츠 단독으로 연출하기도 좋은 핏감입니다. 여기에 난 좀 더 걸쳐있는 용도로 많이 쓸 것 같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반 사이즈, 한 사이즈 정도 높여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제품 어깨선 자체가 많이 오버핏으로 나온 셔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되게 간소화되어 있고 되게 압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름 그대로, 제목 그대로 기본템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다른 뭐 예쁜 템, 조금 더 독특하고 유니크한 템들은 제가 앞으로 차차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상의편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제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아, 친구들 안녕!